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을과 들판을 가슴에 품은 듯 아늑하게 자리한 의성 금성산. 들판 한가운데 우뚝 선 그 모습이 오래된 유적처럼 눈길을 사로잡지요. 언제나 늘 이 자리에 있었을 것만 같은 풍경. 하지만 6, 7천만 년 전에 지금 이곳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오래전 이곳에 머물렀던 주인공을 찾아 여행을 떠나봅니다. 아, 좋은 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테마기행, 오늘은 조용한 동네 길 한복판에서 출발하는 최주봉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이 계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야, 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 와보니까요. 와, 이 동네가 고즈넉하면서도 여행하기 참 조용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의성입니다. 그래서 그 의성 속으로 어떤 보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보시죠. 레이디 고! 와! 의성이 품은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난 첫 번째 여행지는 어느 한적한 동네입니다. 고즈넉한 풍경을 한 바퀴 휙 둘러보다 보니까 높게 서 있는 커다란 돌탑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야, 아무리 봐도 나 이런 큰 돌탑은 오랜만에 보네요. 이건 참 우람하고 웅장하고, 야, 예사롭지 않은 탑인데 학교 울타리 안에 동네 한가운데 왜 이런 탑이 모셔져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궁금증을 풀어줄 분을 하나 제가 만나뵙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저는 통합해설사 이천호입니다. 네, 이천호 씨. 네. 예. 그런데 제가 방금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하필이면 학교 안에, 예,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이런 거 이렇게 세워져 있나요? 지금 이 탑은 그 의성의 유일한 국보입니다.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 기록이 없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돌로 만든 석탑이라면 이제 석가탑을, 네, 기준하는데, 이 목탑에서 고른 석탑으로 가는 시원적인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목탑의 요소와, 네, 석탑의 요소가 다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우리나라, 아, 유일의 탑입니다.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던 과도기 시대의 특징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이 웅장한 석탑. 탑의 사방에는 소나무가 호위무사처럼 우뚝 서 있는데요. 그만큼 귀중한 가치를 가진 석탑이란 뜻이겠죠. 이 탑만이 가지고 있는, 예,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목탑에만 있는 요 기둥 위에 주두라고 합니다. 기둥의 머리. 아, 기둥 머리. 예, 예. 요것을 가지고 있는 탑은 요 탑이 유일합니다. 요 모양만 가지고도 시대를 구분하거든요. 아, 시대를 구분한다. 예, 이게 통일신라, 그다음에 조선, 고려. 아. 예, 요 모양이 다 틀립니다. 아. 또 한 가지는 요 부분입니다. 문 앞에 있는 요 부분요. 아, 요거. 예, 예. 돌출된 거. 예, 신방석이라 그러는데, 예, 요거는 이제 대문이나 큰 문이 열렸을 때 이제 그 축 응력을 잡아주는 건데, 요것이 탑에 표현된 거는 요거 하나하고 고선사지 탑에 하나하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구멍이, 요게 감실이라고 안에 불상을 모셔놓은 곳인데, 감실이? 예. 요게 남쪽으로 한 개 요렇게 나 있는 것이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 남쪽으로 하나만 나 있다. 예, 예. 요게 딱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예. 마을의 한 어귀. 그 크기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석탑.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더 신기한 의성 유일의 국보 문화재입니다. 예, 예.
대개 이런 큰 탑이 있는 곳에는 사찰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절을 예, 있는데. 예, 예. 근데 절의 흔적이 안 보여요. 예. 지금 절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없고. 기록도 없고. 예. 그냥 추측으로는 여기 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예전에 주변 정비를 할 때 예. 뭐 기와 맥 조가리 몇 개 나왔고 그것만 나왔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절이 흔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명이 여기 탑리리거든요. 아, 탑리리. 이 탑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야,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탑리리가 되고 네. 이 탑 이름은 거꾸로 이제 자기 때문에 네. 탑 이름이 붙은 겁니다. 탑리리 오층석탑 이렇게 될까요? 예. 탑리리 오층석탑. 예, 예. 아,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 이게 탑리리 오층 의성의 오층석탑이 예. 이게 지구 여행의 좀 첫 번째 우리 순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된 거는 무슨 의미죠? 이 예, 탑이 만든 돌의 성분 때문입니다. 이 탑에 만든 돌이 여기 응회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쪽에 보이는 저기가 금성산이거든요. 아, 저게? 예, 저 산이 7천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을 한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 그 화산재가 쌓여서 퇴적이 돼서 돌이 된 그런 화산재로 돌이 된 그 암석입니다. 예. 백두산, 한라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화산 중에 하나였던 금성산. 넓은 평야를 굽어 살피는 온화한 지금의 모습에서 그 오래전 뜨거운 용암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금성산이 그 지리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여기는 일반적으로 화산이 폭발을 하면 네. 안에 있던 마그마 방이 네. 비어지잖아요. 용암이 다 나오니까. 그렇지. 그럼 그걸 메우기 위해서 이제 산이 내려앉거든요. 그런 아, 내려앉는다. 예, 내려. 그게 칼테라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화산 분화구입니다. 예를 들면. 아, 분화구? 예, 예. 백두산의 천지, 뭐, 한라산의 백록담처럼. 예. 근데 여기는 둘러싸고 있던 벽이 한쪽이 허물어지고. 허물어졌다. 예. 그러면 안에 담겨있던 물이 다 흘러내려가죠. 예. 그래서 여기는 호수가 아니고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아, 그래서 평지가 되어 예, 그래서 이 앞이 들이 넓습니다, 이게. 백두산과 한라산은 신생대의 활발한 화산이었던 반면, 금성산은 6-7천만 년 전 중생대의 화산 활동을 펼쳤다지요. 그 뜨거운 역사의 기록을 아는 채 지금은 이렇게 평온한 모습이에요. 이 금성산은 네. 원래 금성산이 아니고 그 금학산이었답니다. 금학산. 예, 이게 그 칼테라가 동그랗게 형성이 되었다가 한쪽이 무너지면서 좌우측에 산이 있는데 왼쪽에 금성산, 오른쪽에 비봉산입니다. 아, 비봉산.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금학산이었답니다. 그래서 봉황과 학이 노는 곳이다. 이랬는데 그 학이 논다. 예, 예. 신문왕 때 당나라하고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하고 예. 전쟁 준비를 하면서 산성 보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새로 된 울타리처럼 튼튼하다. 예. 새울처럼 튼튼하다. 아, 새로 만든 울타리처럼 튼튼하다. 튼튼하다. 어. 그걸 한문으로 쓰니까 세금자에 저 성자가 된 거죠. 그래서 금성이 된 거죠. 그래서 금성으로 변했군요. 예, 예. 아주 여러 가지 지리학적으로 또 학술적으로도 이 금성산을 공부하시는 우리 교육자나 어린 학생들한테도 큰 여기가 교훈이 될 만한 예, 곳이네요. 예. 어. 예. 그래서 이들이 여기 지질공원을 인정받으면서 여기 에코센터라고 여기 하나 지금 전시관을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성이 국가 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되고 예. 등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6월 21일 날 승인해 놨습니다. 그럼 궁금한데요.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한번 예. 들어가 보십시오. 예, 들어가시죠. 예. 와, 에코센터. 국내에서 15번째로 지질공원이 타이틀을 얻게 된 의성. 그렇다면 전국을 다니는 여행객인 제가 그 모습을 잘 살펴봐야겠지요. 저와 같은 여행객을 위해 의성 이야기를 잘 풀어놓은 곳이 바로 이 에코센터예요. 네, 선생님. 네. 이게 방앗간에 뭐 물려나가는 길인가 뭐야? 통학기도 뭐. 그렇죠. 어, 물통. 오, 맞습니다. 이게 수통입니다. 물이 내려가는 아, 통로. 어, 아, 예. 물려나가는 통로. 예, 예. 오, 그리고 예. 여기에 이제 구멍에 이런 나무를 박았는 걸 요거를 목종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수지에 물이 차면 물이 필요할 때가 되면은 예. 위에서부터 예. 모종을 뽑으면은 아, 뽑는다. 예, 뽑아내면 이제 물통이 물이 그렇죠. 수통을 타고 쭉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예, 요렇게 해서부터 내려갑니다. 요런 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저수지가 깊으면은 물의 온도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을 바로 빼면은 차갑기 때문에 밑에 농작물이 냉해를 받아요. 그래서 네. 위에 따뜻한 물을 내려버려요. 먼저 내버리고. 예. 또 하나는 차가운 물을 계속 빼면 위에 녹조라든가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위에 물을 이렇게 빼내면 일정한 온도의 물을 눈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이야, 진짜 과학적이고 지혜롭네요. 우리 예. 조상들이. 예. 어? 의성 선조들의 지혜로운 수리 시스템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 중 하나로 지정되어 가지고 후대에도 전해지고 있는데 농사의 진심이었던 선조들의 지혜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밭농사보다는 쌀농사가 주식이 그렇죠. 우선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이모작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수리시설이 완성이 됨으로 해서 마늘을 캐내고 거기다 또 물을 신고. 물을 신고 이런 이모작이 가능하게 된 거죠. 와, 그렇군요. 예. 그러므로 해서 또 의성 마늘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마늘을 수확하고 벼를 심고 물을 잠궈 놓잖아요. 땅이 소속이 탁 됩니다. 마늘에 연작 피해가 없어요. 아, 연작 피해가 없다. 예. 연작 그래서 의성 마늘은 일정량을 매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 그렇죠. 연작할 수 있어요. 연작할 수 있어요. 똑똑한 수리 시스템 덕분에 품질 좋은 마늘을 일정하게 수확할 수 있었다는 의성. 그 명성이 지금까지도 의성을 빛내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으뜸인 의성 마늘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마늘을 수확하고 나면은 예. 장마철이 오거든요. 그렇죠. 장마철에 이 건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마늘을 거는 요거를 나무로 만듭니다. 예. 습도를 빨아들였다가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건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곰팡이가 펴요. 아, 곰팡이가 핀다. 예, 예. 아, 이게 조상들 참 진짜요. 참 과학적이면서 지혜로운 거 보면 그렇죠. 깜짝깜짝 놀래요. 네. 그죠? 예, 이렇게 자연 건조를 해야만이 요 마늘 추대에 있는 영양가가 요 마늘로 촉출이 됩니다. 아, 그대로 예. 빠지지 않고 그대로 예. 간직한다. 예. 요거를 기계로 말린 거와 요거하고 똑같은 부피일 때 무게를 다뤄보면 무게가 더 많이 나와요. 아, 무게가 더 나간다. 예. 오. 우수한 품질의 마늘을 보고 나니까 그 알싸하고도 매운 맛을 맛보고 싶어지네요. 마침 출출할 시간이 되겠다. 의성 마늘 한 살 즐겨봐야겠습니다. 아,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흑마늘 마늘하고 차이가 다르죠. 그렇죠. 흑마늘의 그 가지고 있는 기본 효능의 10배씩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 네. 그 흑마늘의 효능은 뭐 제일 대표적인 건 일단 피로 회복. 그래서 보시면 마늘밭에서 일하시고 계신 어머님들이 아흔이 다 돼 가시는데도 아주 네. 정정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흑마늘 섞어서 그렇죠. 집에 기본으로들 다들 해갖고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본으로? 네. 아흔 나이에도 기운을 펄펄하게 만드는 흑마늘. 그걸 넣고 푹 끓인 삼계탕은 또 얼마나 기력에 좋을까요? 여기 와서 제대로 회춘해서 가겠나? 야, 이게 참 기운나는 기분 좋은 한뚝배기가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삼계탕이 등장합니다. 삼계탕!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색깔이 좀 거무튀튀해요. 흑마늘이라 그러지. 와! 이 냄새가 너무 야, 더 향기롭고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떡하나? 기본으로 이 산황버섯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네, 색깔이 어떡하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요 흑마늘 소스는 어떻게 드시냐면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탕에 요걸 조금 섞으셔도 되고요. 조금 섞어도 돼요? 네, 네. 그리고 요렇게 네, 찍어서 드셔도 돼요. 저희 집은 그런 말이 있어요. 고기는 남겨도 국물은 남기지 마라. 아, 네, 네. 국물은 다 먹어라. 그렇죠. 또 이렇게 먹으니까 야, 이게 힘이
붉은 물 섭네요. 마늘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또 이렇게 흑마늘로 해서 삼계탕을 먹으니까 이건 또 나름대로 아주 기분이 좋아지면서 야 의성에 잘 왔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예. 일반 마늘보다 효능이 몇 배는 좋다는 흑마늘을 넣어가지고 푹 끓인 삼계탕 살이 야들야들 쫀득쫀득하니까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이것도 심상찮은 모습이죠? 부모님. 뭐야? 예, 흑마늘 과일식혀요. 흑마늘 과일식혀. 네, 그 기존의 식혜는 하얗거나 뭐 그렇죠. 누렇거나 뭐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까맣습니다. 완전히. 흑마늘만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뭐 의성에 자두, 복숭아, 사과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특별한 날,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아 그래요? 네. 야 이거 독특하다. 독특하죠. 아주 독특해요. 네. 특별한 손님을 위한 한상 흑마늘로 시작해가지고 흑마늘로 마무리한 푸짐한 밥상입니다. 아주, 아주 흑마늘로 오늘 요리해서 저한테 손 보여주셨는데 하나도 타털 그런 음식이 없네. 나는 조금 염려스럽고 조금은 거부감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런 전혀 없고 일단 맛을 승부를 봤어. 그리고 일단 건강에 미늘 이런 보통 마늘보다 10배가 영양가가 높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한 올인이 돼가지고 와 그럼 계속 흑마늘 먹어야 되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늘 기운으로 몸보신 제대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서 봅니다. 올여름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피서지를 향하는 길 눈길 사로잡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 저기도 5층 석탑이야. 여기 아침에 왔던 탑일이 5층 석탑이에요. 모방탑. 아 모방탑? 예, 한 2세기 정도, 200년 정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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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이 근처에 그럼 절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빙산사. 빙산사. 예. 다 이 빙자 돌림이구나 이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편 기와에 예. 빙산사라는 그 절명이 적혀 있는 기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어디죠? 여기가 빙계 계곡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빙렬하고 예, 풍렬이 있는 곳입니다. 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저 마늘 요리를 먹고 지금 약간 열이 나는데 예. 이걸 식히려면 계곡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네, 예,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식힐 수 있겠네요. 예, 찬바람도 나오고 예, 얼음도 오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번 가보시죠, 그럼. 예. 아유, 이렇게 몸에 열이 날 때는 기분 좋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러 가야겠지요? 적당한 오르막을 오르고 나니까 아주 서늘한 바람이 저를 반겨주네요. 자,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빙렬이라고 써 있어요. 예, 예. 여기가 이제 얼음이 오는 시기가 한 3월에서 10월 정도. 오, 예. 10월 정도? 예, 예. 그렇게 오는데 이게 날이 바깥 날씨가 많이 더울수록 예. 얼음이 커지고 어. 바깥 날씨가 추우면은 추우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그래요? 예. 따뜻한 바람이 나면 예, 예. 그럼 온풍이 되거나 그렇죠. 오. 예. 이렇게 되는 것이 요산이 지각 변동으로 이게 돌이 무너져서 쌓이는 거래 이렇게 너덜이라고 그러는데 돌이 무너져서 예. 쌓였다. 예. 그 돌이 이렇게 쌓이니까 돌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네. 그 틈에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서 있다가 여름 되니까 온도가 더우면 온도 순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더운 거와 차가운 것이 섞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 의해서 차가운 것이 올라오고 더운 것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 겨울 되면 들어가 쓰는 더운 공기가 예. 있다가 예. 겨울에는 거꾸로 반대 현상이라니까 이렇게 또 겨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것이 이게 그럼 언제 때부터 이렇게 빙열이 생겼을까요? 이게 나오는 뭐 공식적인 기록 요거는 명종 때 2조 조선시대 때 요게 뭐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전에 이게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오조대사가 여기에 큰 굴에 수행을 하고 있었대요. 신라에? 예. 그때 이제 그 요소공주가 설총을 안고 여기 찾아왔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존재했었는 걸로. 예.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얼마나 시원할까. 오! 와! 정확히 언제부터 이 신기한 현상이 있었는지는 전해오는 게 없다지만 차가운 기운만은 예전과 그대로이지 않을까요? 입구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춥니다. 말 그대로 손이 꽁, 발이 꽁 어는 기분이에요. 보통 시원하고 차가우면 일반인들이 오래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데 여기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잘 되면 자연순환되네. 네,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시세요? 예전에는 안에 들어갔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 체온에 의해 가지고 얼었던 얼음도 자꾸 녹고 예예 이렇게 그 환경적인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밖에서 지금, 이렇게 예. 바라보기만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도 시원해요. 네. 어우 시원한데 와 여기다 차 시원해서 야 한여름에 최고네. 여기에 지금 찬 바람이 훅 나오네. 저기서 와 한여름에도 얼음이 온다는 빙열을 지나 이번에는 한여름에도 차가운 바람이 분다는 풍열로 향합니다. 입구에서부터 찬 바람이 저를 반겨주네요. 자, 이곳은 빙열, 예. 여기는 풍열, 예. 바람골이네. 그렇죠. 아까는 예. 얼음골이네. 예. 예전에는 제가 아까 명종 때 지진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예. 그 이전에는 여기에 거대한 굴 하나로 되어 있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굴 안에서 이제 얼음도 얼고 차가운 기운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이 바위 틈새마다 이런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그런 연평균 기온이 얼마나 되나? 한겨울에는 영상 5도. 영상 5도? 예. 그럼 약간 포근하네. 예. 영상이니까. 예. 한여름에 이게 영상 외부 온도가 35도 막 이래 올라가면은 네. 영하 3도, 5도 아, 그래, 영하로 떨어지는구나. 떨어지고. 여기 한번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은 들어가서 놓고 예, 여기 안전 때문에 예, 그래서 요 앞에 앉아 보시면은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예, 한번 가보시죠. 한여름에도 찬 바람이 분다는 풍혈 과연 어떨까요? 예. 오, 그렇죠. 오, 야, 어이 시원해. 와. 바람 소리가 느껴지시나요? 이 소리만큼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찬바람이 뒤늦은 더위를 잊게 만들어주네요. 자, 이번엔 풍혈과 빙혈을 지나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의성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았습니다. 아기자기한 모양이 눈에 띄는 이 귀여운 녀석의 정체는 뭔지 궁금하시죠? 여기가 어딘데 뭐 자동차 같은 이 카라반이 소식대가 쫙 나 일렬이 서 있어요. 여기 예.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예, 여기 얼음골 야영장이라고. 얼음골 네. 야영장. 예. 오. 요즘 캠핑 인구가 왜? 증가하다 보니까 네. 이쪽에는 오토 캠핑장도 있고 예. 여기는 이제 캠핑 장비가 없는 분들. 아. 예, 그런 분들 가족 단위 이래 가지고 아, 그럼 네,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 아무 네. 장비도 없는데? 네. 그럼 여기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들어갑시다. 이야, 또 이런 야외 캠핑장에서는 또 좀 참 잡은 지 오래됐네요. 젊은 시절에 잡았죠? 제가 언제 이런 데 잡았을까요? 아, 어떻습니까? 여기가 오늘 제가 하룻밤을 묵을 숙소예요. 푹신한 침대부터 있을 건 다 갖춘 이곳 작지만 알찬 공간이지요. 그 전에 출출하니 저녁부터 해결해야겠습니다. 요것도 이게 돼지가 마늘 먹인 돼지인가? 예, 마늘 먹인 예, 마늘 돼지입니다. 마늘 돼지. 예. 예. 그것도 그 마늘소처럼 예. 사료에 마늘을 배합해서 그렇게 돼지한테 예, 예. 먹이는군요. 예, 예. 그렇게. 그렇죠, 뭐 그럼. 야. 먹은 적 쓰렀다. 또 이렇게 마늘 먹인 돼지 고기를 삼겹살을 네. 굽고 있습니다. 연하게 생겼습니다. 야들야들. 캠핑의 꽃은 바비큐라고 하잖아요. 캠핑장에서의 하룻밤이니까 저녁은 의성 마늘을 먹인 돼지고기 바비큐 제격입니다. 해는 뒤언녀 거의 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어둑어둑하면서 분위기 딱 살리는데요. 아,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어요. 야에 나와서. 맛이 감칠맛이 나요. 그리고 아주 연하구만. 질기질 않아. 그렇죠. 냄새를 싹 잡았어. 아주 제대로 분위기인데요. 아, 한번 좀 보세요. 공기가 맑아가지고. 네. 예. 하늘, 뭐, 그림입니다, 그림. 맞아, 그림이야. 근데, 의성의 매력은 어둡다고 생각하죠. 난, 어디 가면 그게 제일 궁금해. 의성 매력. 무슨 큰 매력이 있을 거 아니야?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 화려하지 않다. 예. 일반적인 평범함 속에서 예. 보면은 아주 소소한 즐거움이라든가 작은 어떤 행복감, 예. 요런 것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다양하게 예, 이렇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움, 조그만 곳에서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큰 곳이 아니라 예. 조그만 곳에서 행복은 그렇게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것부터. 예.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옆에 작은 곳에서부터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의성이에요. 의성만을 구별하는 방법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의성만을 구별 방법? 어, 나 그거는 말씀 안 여쭤. 나 모르고 안 여쭤봤어. 뭐 어떻게? 의성마늘은 마늘이 있고 마늘 추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마늘이 있잖아요. 보통 마늘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의성마늘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마늘대가 구부러졌다고? 네. 마늘대가 마늘 위에서 여기에 딱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아.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 위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아, 밑에는 구부러진다? 네. 밑에는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의성만의 네, 특징이에요? 의성만의 특징입니다. 예. 집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또. 의성 마늘의 비밀도 알고 의성이 품은 지구 이야기도 알게 된 여행 첫날, 저는 여기에 몸을 푹 맡기고 여행의 노곤함을 씻어야겠어요. 의성으로 떠난 지구 여행 이튿날, 캐러반에서 아주 잘 자고 일어났어요. 다들 무탈하게 하루 보내셨겠지요? 아주 어젯밤에 편히 잘 잤어요. 아, 그러세요? 이 카라반에서 난 처음 잡아오는데 예.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이던데. 아, 최고야 아주 내가. 아,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한테 내가 적극적으로 강추하고 싶어 내가. 그건 그렇고 예.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예. 뭐 여기에 특별한 발자국이 있다고 그래서 예. 지금 그게 무슨 발자국인지 궁금해서 왔어요. 예, 여기는 중생대 백악기 네. 지금부터 한 1억 년 전에 네. 있었던 공룡 발자국입니다. 아, 공룡 발자국? 예, 예. 그리고 발자국이 어떻게 예, 어떻게 발견된 있습니다. 거야? 이게 최초 발견은 산사태로 예. 예, 일부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규모가 예, 드러났습니다. 발자국이 이게 이거예요? 예, 예. 여기 움푹움푹 들어가는 거. 예, 예. 이런 게. 약 500평 규모의 넓은 지역에 3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공룡 발자국이 발견돼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오리 공룡 발자국. 그런데 이상하죠? 발자국이 찍힌 바위가 비스듬히 기울어졌어요. 요 태정암은 발자국은 전부 수평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저쪽 편에 있는 금성산, 어제 갔었던 예. 금성산에 화산 문화구가 생기면서 예. 칼데라가 형성이 되면서 저쪽이 땅이 꺼지니까 예. 여기가 뻘떡 일어서게 된 거죠. 그럼 이 바위가 다 전체가 다 올라왔단 말이야? 예, 예. 일어서게 된 거죠. 저게 내려오고 오는 거라면? 예, 예. 여기는 지금 세 종류의 공룡이 있어요. 네. 하나는 발자국이 가장 큰 거는 용광로에서 목이 긴 초식동물. 아, 초식동물. 예. 그 다음에는 그 육식동물. 육식동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발로 다니는 또 초식동물. 초식동물. 예. 우리 인간 발자국은 다섯, 여섯 배 되겠네. 그죠? 그렇죠. 이게 우리 건물의 기둥만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어? 참으로 신기하고도 신기한 지구의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인간이 정착하기 전에 이 땅 위에 군림하며 주인이 되었던 공룡. 그들이 남긴 발자국을 보면서 우리는 수천만 년 전의 모습을 상상해보곤 하죠. 이게 말이죠. 이렇게 무슨 뭐 물결처럼
청청청 돼 있는 것도 뭐예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네.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 이런 예, 그렇게 된 거는 이게 연흔이라고 해서 퇴적이 될 당시에 네. 물이 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인 게 여기 드러난 겁니다. 아, 물이 살랑살랑 움직인 게 드러난 거다? 예, 예. 여기 층이 질 당시에 물이 한번 말랐다가 다시 물이 찼다. 아, 물이 말랐다 다시 찼다? 예.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아. 층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 지자체에서 이렇게 어, 그늘막을 이렇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어? 이게 풍화에 의해서 훼손될 우려가 많아요. 훼손되죠. 예, 예. 어, 그렇군요. 자, 여기서 공룡 발자국을 일단 보고 또 이 공룡 발자국 다른 것도 또 있죠. 거기는 만촌리 아기 공룡 발자국이라고. 아, 아기 공룡. 예, 예. 거기는 공룡이 네 발로 걷다가 힘들면은 두 발로 이렇게 쉬었다가 아직 걸음걸이가 완전하지가 않아 갖고 비틀비틀 거리는 발자국이 또 거기 있습니다. 아하, 아기 공룡. 예, 예. 야, 그건 어린 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 참 아주 신기해요. 예, 예, 예. 제오리에서 봤던 발자국과는 다르게 모양이 참 아기자기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아기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 이 귀중한 발걸음이 지구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큰 의미가 되겠죠. 아기 공룡의 발자국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찾아가 볼까요? 공룡하면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이들이잖아요. 공룡으로 꾸며진 아이들의 상상 놀이터 바로 이곳입니다. 와, 여기는 뭐 아이들 천국인데. 예. 어? 어. 이건 화석 아니에요? 예. 이거는 모래가 예. 여기에 이제 공룡 화석을 모래속에 숨겨놓고 예. 예, 애들이 들어가서 찾는 놀이 예, 놀이를 통한 이 화석 발견하는 거 이런 아, 화석을 거. 찾는 예, 거 예. 와, 애들 뜨면 애들이 신나겠는데 예. 상상의 나래를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군요. 예. 아이들은 꿈을 먹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꿈의 원천이 뭐겠어요? 상상 아닐까요? 공룡에 대한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상상 놀이터예요. 재미나겠죠? 자, 여기는 여기 발굴된 유물을 유물을 요래 조사하고 하는 그거를 애들이 직접 이렇게 예, 일반 학예사들이 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체험 활동 할 수 있는 제가 해보려니까 손이 커가지고 안 되네. 예. 동심으로 완벽하게 돌아갔어요. 제가 봐도 신기하고 재미난 것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아기들 손잡고 오면 아주 인기 만점일 것 같아요. 오, 여기는 아주 무슨 성 같은데? 예. 쉼터가 아니에요, 쉼터. 맞죠? 예, 여기는 쉼터인데 2층은 휴식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는 북카페. 그러니까 책 보고 휴식하고 예 애들 뭐 그걸 하고 있고 저희 옆쪽에는 수유공간도 있습니다. 와 아기들 예 애기들 수유공간도 있고 네 또 여기 저기 뭐예요? 저 전망대 나가는 길도 있나? 예 전망대는 저기고 이쪽으로 예 나가고 싶어요. 여기는 야 2층 정원이죠. 저리가 이야 여기가 명당이구만. 어 여기 뭐 사방이 다 터져 있네요. 그렇죠. 뻥 뚫려 있어가지고 예. 요 앞에 보니까 저거는 무슨 고분군인데. 예, 여기가 그렇죠? 금성면 고분군입니다. 조문국이라는 이 군장국가들의 그 당시에 이제 임무도무로 이렇게 수정합니다. 이 고분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뭐 직계 뭐 같은 뭐 좀 관리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나 거기다 고분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예.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지배계층들. 지배계층들. 예, 예. 그분들의 예, 무덤인데 지금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 문화재로? 예, 근데 여기가 지금 무덤 수가 예, 370여 개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단일 고분군 중에는 전국 최다 무덤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아주 뻥 뚫려 있어. 그럼 예. 어떤 이거 아주 볼까요? 예, 금성산 한번 구경하십시오. 예, 고분군도 보일 겁니다. 너른 들판은 물론이고 멀리 금성산도 바라보이는 전망을 뒤로 하고 또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자, 여기는 실내라서 좀 선선하고 시원하네요. 예. 여기는 조문국 박물관입니다. 조문국 박물관. 예. 네. 여기에 의성에 그 있던 옛날 그 토착 세력들의 집단 군장국가 중에 조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고분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물이나 이런 거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이 박물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여기 뭐 수장고라고 있는. 예. 여기 수장고라는 개념은 일단 창고의 개념이에요. 유물을 창고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수장고인데, 예. 예, 의성은 창고 안에 있으면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수장고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예. 유물을 보관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 원래 수장고는 볼 수가 없나요? 그렇죠. 그냥 보관만 해두는, 예, 거야. 보관만 하고 필요할 때, 학술적으로 필요할 때만 꺼내서 전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여기에는 보관하고 있는 특히 이제 토기 같은 제품을 전체적으로 누구나 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수장고 겸 전시,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라고. 그럼 이게 저 모조품입니까? 아니면 오리지널입니까? 오리지널입니다. 아, 그래요? 예. 들어가 보시죠. 예. 와, 수장고 안에서 꽁꽁 숨겨두었던 유물이 그 빛을 발하는 순간은 이렇게 관람객을 만나는 시간이겠지요? 오랜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유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오래전을 상상해보는 것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할 일이죠. 근데 저 뚫고는 구멍의 모양이나 위치 이런 걸로 예, 토기를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바라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손으로 손대거나 그러면 안 되고 바라만 보고 설명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수장고 개념이다 보니까 온도, 습도, 예. 이런 거를 조정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예. 유독 토기가 많아 보이는데요. 그 옛날 의성 지역에 털을 잡고 살았던 선조들의 수수한 생활 양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되게 물건들이 어떤 용도로 쓰는 뭐 밥그릇인가 잔인가 다양한 종류의 예, 그게 다 나오고 특히 이게 토기 중에 의성양식 토기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의성에서만 의성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토기. 예. 요거를 의성 지역에서만 예, 볼 수 있다. 예, 다른 지역 경주에 있는 신라 토기하고 형상이 조금씩 다르겠죠. 예, 예. 여긴 조문국이니까. 예, 예.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잔뜩 품고 있는 곳이 박물관 아니에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쭉 한번 둘러보니까 아주 뭐 이 의성이라는 곳이 그 예사롭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제가 3년 전에 와서 예. 이게 조문국에서 출토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금동관. 예, 예. 근데 전 궁금한 것이 예. 신라의 금관, 조문국의 금동관 서로 다른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모양이 틀립니다. 일단 신라의 경주에 있는 금관은 앞쪽에 출자형, 그 매산자가 세 개, 네 개가 겹쳐진 예. 보는 건데 이거는 옆에 새 깃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렇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금동관이거든요. 여기 모양이 전혀 틀립니다. 완전히 다르네. 예. 요 금동관이 요런 모양의 유사 금동관이 어디서 출토가 많이 되냐면 그 중국 지반 지역, 지반 고구려 수도 거기에 요게 출토가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요거하고 유사한 게 경주에 예. 그 황남 대총 남분에서 발견된 은간이 요런 예, 형태의 하나가 있어요. 그러고는 요게 요런 완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된 건 요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은 뭔가 예. 아주 좀 고급스럽고 그래도 은은하게 그것도 귀티가 나잖아요. 저는 신라 금관하고 또 다른 게. 그렇죠. 그렇죠. 공룡 발자국을 지나서 이렇게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기까지 그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값진 여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벨트입니까? 허리에 차는 건가? 예,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예. 요 허리띠는 일단 멋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용도가 뭐냐면은
지갑이라고 우리 주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열쇠코리 이렇게 걸잖아요. 허리띠에 네. 그런 거 필요한 용품을 아, 예, 저기에 고리에 아. 이렇게 주렁주렁 다 매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그렇겠네요. 네, 평소에는 쓰지를 못하고 무슨 큰 의뢰 지금 아, 의뢰 예, 의뢰 용품 그렇게 할 때 또 어떤 분은 시철 나갈 예, 때나 아니면 뭐 그럴 때 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장례 용품이다. 아, 장례 용품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당시에는 내세 4~5세계를 지금하고 똑같이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사용할 그릇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예, 껴묵거리를 해서 갔거든요. 이게 내가 죽었어도 이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아,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자, 또 다른 저런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도 뭐 귀걸이도 그렇지. 있고 예. 뭐 네. 어? 팔찌 같은 거 목걸이 다양하네요. 예. 작지만 강했던 나라. 조문국의 화려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의성의 북쪽으로 떠나봅니다. 역시나 아주 커다란 퇴적물이 저를 반겨주네요. 여긴 또 무슨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야, 저 멀리에서 봤을 때는 와, 이게 아주 조그마한 바위 덩어리 같았는데 와 보니까 야 층층이 퇴적암으로 이렇게 예. 거대하게 쌓여 있어요. 예, 예 어? 맞습니다. 여기가 누룩 바위라고 예, 명명이 된 곳입니다. 누룩? 예. 그럼 누룩 막걸리 만드는 누룩과 예, 관계가 예. 있는 건가?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요 위에 올라가시면은 예. 이렇게 샘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샘. 예, 예. 네. 거기에서 옛날 옛적에 예. 거기서 막걸리가 솟아났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 이제 한 잔씩 지나가면서 한 잔씩 예. 막걸리 또 먹었구나. 그렇죠. 예. 그랬는데 여기 이런데 항상 불문율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이 한 사발만. 저것이 욕심부러기가 아무도 없으니까 두 잔을 딱 먹은 거예요. 두 잔을 마셨어요? 예. 한 잔을 마셔야 되는데. 예. 그리고 욕심이 더 생겨서 한 잔을 더 먹으니까. 또 석잔 먹었네. 이게 술이 아니고 물이 돼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욕심내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화가 나가지고 사발을 집어던졌대요. 사발을 집어던졌어? 예. 어디로? 그 건너편 산으로요. 건너편 산으로? 예. 그래서, 그래서 저 산 이름이 사발음지예요. 요게 이제 우리 조상들의 네. 보면 큰 바위 신앙 있잖아요. 예. 큰 바위를 신성시하고 그렇죠. 뭐 기도도 드리고 이러잖아요. 여기에 아마 이 큰 거대한 이 누룩 바위에 이런 이 설화가 전설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우리 있는데 큰 교훈을 주려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욕심을 내지 않은 하루하루가 쌓여 이렇게 거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숭고한 시간 앞에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길이 보니까 이게 길 퇴적암이 이게 누룩바위가 길어요. 쭉까지 한참 가요. 예예 예, 한 2, 3km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 3km? 예예 예. 이것도 이제 지질공원이 등록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퇴적암이나 이게 누룩공원도 거기에 일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런 곳을 지질명소 기질명소. 예, 이렇게 해서 의성 12곳이 지정이 됐는데,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의성 땅이 이쪽이 그 백악기 때는 네. 이 호수였답니다. 아, 호수? 예, 호수인데 아. 요 퇴적이 되려면은 호수의 끝부분, 모래가 포함이 된 사암이거든요. 아, 모래가 포함됐어요? 예. 이게 전부 다? 예, 모래로 이루어진 암석입니다. 그럼 이거 깨면 뭐 잘 부서지겠네. 그렇죠. 의성은 특이하게 서부 쪽에 가장 오래된 암산이고 예. 동부 쪽으로 젊은 암산입니다. 여기가 동부 아니에요? 예, 예. 여기는 그래서 대체로 젊은 암산. 의성의 동부 쪽. 예. 가장 우리 서쪽에는 선 캄브리 때 그러니까 지구 태초에 가장 지구? 오래된 암산 그런 오래된 것도 암석. 있고 그래서 이게 지질학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황금의 땅입니다. 아 그리고. 예. 지질학의 중요한 장소,
15번째로 국가 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의성으로 떠난 지구여행.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상상하기도 가늠하기도 힘들었던 그 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어요? 가을의 초입에 만난 의성, 저에게 새로운 여행의 매력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 하늘 높다. 천고마비의 계절. 자, 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떠나야 하는 테마기행 길. 자, 오늘 여행 의성에서 아주 오래전에 지구의 모습을 잠시나마 그려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자, 다음 여행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의성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여행의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는 테마기행 길. 저는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다시 새로운 길 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f you're